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 로드 오동엽입니다. 자, 오늘은 빌딩 로드와 함께할 직원을 채용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빌딩 로드는 왜 직원을 계속 채용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희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을 육성을 해서 빌딩 중개 전문가, 즉 팀장으로 육성하는 게 저희 회사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는데 경력직이나 신입직원들이 면접 보러 오겠죠. 물론 뭐 원룸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임대차 또는 주거지역에 중개를 했던 분들은 자기가 일을 했던 뭐 경력을 인정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경력직이든 신입직원이든 처음 밑바닥부터 수습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단계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 만들어 버리겠다. 그냥 알려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빌딩 중개 전문가가 된다. 그 산물이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빌딩 중개부 시작했고요. 지금 이렇게 빌딩 로드의 대표로 돼 있고 18년간 이렇게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18년 동안 이렇게 중개업을 계속 할 줄 몰랐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저와 똑같은 사람들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입사를 하시면은 지금 저희 회사에 45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팀장이고요. 나머지 30명이 넘는 직원은 이제 팀장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 진급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약을 도움으로 줘서 그 계약이 성사가 된 후에 4건 정도의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마지막 네 번째 계약이 잔금을 치르면은 팀장으로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명의 팀장이 있는데 12번째, 13번째, 14번째가 팀장의 마지막 조건인 계약은 했고요. 이제 잔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 잔금이 있고 8월달 잔금이 있고 9월달 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 예정자들이 잔금 치르면 팀장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신입 팀장 이 친구들도 직원을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팀장들 중에 이 친구들이 팀장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티어도 비겠죠. 그러면 기존 팀장도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러면 팀장이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 알고 있는 경력직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직원이든 이 친구들은 일을 알려줘야지 일을 잘 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팀장과 직원은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오는 거야. 매도자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매수자 만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미팅을 할 때 같이 따라 들어와. 옆에 앉아 있어. 내가 말을 하는 걸 듣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고객을 만나면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고객을 만나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이 팀장에게 물어봅니다. 아 팀장님 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 그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하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죠.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이 직원한테 필요한 뭐 용도 지역이라든가 수익률 계산이라든가 그 지역별에 따른 상권 분석이라든가 또는 리모델링과 신축과 관련된 밸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임차인들하고 관계해서 이 건물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시설 관리라든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임차인들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관리에 관련된 내용도 쭉 팀장들이 나눠서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빌딩 로드의 대표인 저 또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루에 30분씩 아침에 제가 실무 위주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실무 위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나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대표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 듣다 보면 이것 또한 간접 경험이 되고 본인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 노하우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듣고 익히고 배우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관여한 계약이 4건 이상이 계약과 마무리 잔금까지 다 치르면은 회사 내에서 팀장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직원을 필요로 할 거고 계속 회사는 인원수가 늘 수밖에 없죠.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직원이 부족한 게 피팅 로드의 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매물 작업도 해야 되고 경기가 다시 풀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피팅에 관심이 있는 매수자분들이 많이 또 유입돼서 오시거든요. 그런 매수자도 좋은 매물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게 현재 저희 회사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와 함께 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직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팅로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가 되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눈이 두 개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피팅로드 외에 다른 회사는 다 눈이 두 개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피팅로드는 저와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이 정한 우리만의 규칙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자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저를 보고 너 바보구나, 너 병신이구나, 왜 너 눈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눈 두 개 있는 그 사람들이 야 눈이 하나 있어야 정상이지 왜 눈이 하나 더 있냐 라고 얘기를 하자.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성장을 하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중개 영업을 하자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나 위에 선임 직원들이 알고 있는 걸 후배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아끼지 말자. 어차피 그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그 친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장을 해가지고 나와의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자. 걔가 성장한 만큼 나도 성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성장을 멈추고 남이 성장하는 걸 배 아파하고 두려워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전문가가 되고 함께 돈을 벌어서 함께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좋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회사명을 피팅 로드라는 이름으로 정했을 때 이 로드는 길입니다. 저는 길을 닦아 놓는 사람이 되겠죠. 비탈길 또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포장이 되어 있는 고속도로 달리는 게 제일 빨리 달리고 편하게 달리겠죠. 그렇지만 그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는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직원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낡은 차를 타고 달릴 수 있겠지만 최신형 스포츠카를 타고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차의 성능은 너희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바꿔가는 거고 나는 진짜 빨리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만드는 게 나의 역할인 것 같다.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잘 해보자 라는 얘기도 제가 직원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수익을 나누는 회사를 꿈꾸고 피팅 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 저 오동립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팅 로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고요. 미래가 밝은 피팅 로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카톡에 뭐라 적혔냐면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 라고 적혔습니다. 열 명이 한 걸음씩 걷는 게 능력이 뛰어난 한 명이 열 걸음을 걷는 것보다 낫고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전쟁터 못 나갑니다. 분명히 자기를 도와서 함께 할 부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쟁취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동력과 또는 피팅로드와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에 나가는
밑에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를 접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회사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피팅 중개에 관심 있는 많은 인재를 기다리고 많은 인재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피팅 모드와 함께 하시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